북한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공통 분모를 넓혀가는 시간이죠. 먼저 온 통일 이야기 KBS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도 평양 순회 특파원 통일TV 진청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청규 대표는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래요? 예. 이발을 평소에 어디서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북쪽 다닐 때는 거의 북쪽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최신 북한 스타일. 예, 지금은 이게 서울에서 자른 거예요, 지금. 예, 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 두 달 넘게 예,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조만간에 예, 가면 이제 다시 또 잘라야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가셔서 또 북한 네, 최신 네. 유행 스타일로 단장하고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항상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북한에 가서 이발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북한 이발소가 또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서 오늘은 북한 이발소에 대해서 진청규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온 적이 있어요. 네. 예, 아니 가셔서 찍어오신 화면을 보니까 이 머리를 맡기신 모습을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담아오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북한의 네. 이발소 서비스는 어떤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함께 영상을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얘기는 나눠보면서 북한 이발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함께 북한 이발소로 가보시죠. 길을 지나서 우리 이발을 하러 갑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삼정을 지나서 이발소로 갑니다. 언니, 여기 옷을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발. 네, 기다립니다. 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오늘 내일 가는데 이발소 가러 왔습니다. 예, 북한에서 가는 날. 나오기 전날 이제 예. 마지막으로 또 제가 세상전. 예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출장을 가는데 이제 도착해서 자르고요. 이제 오기 전날 자릅니다. 상당히 이발을 자주 하시는 편이시네요. 아니 그게 2주인데 그거는 이제 평양에 있을 때니까 이제 네. 또 돌아오면 뭐 한 4주 예. 또 6주 있다 또 들어가니까 가신 네. 김에 네, 간 김에 이제 가자마자 자르고 이제 또 나올 때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발소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발소 이렇게 가시면서 지금 막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가시는 길에 촬영된 것을 저희가 봤는데 네. 뭐 상점도 있고 이렇게 예, 예.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제가 네. 주로 묵는 평양 호텔이거든요. 네. 평양 호텔 2층에 이제 로비가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두 라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5층 건물이고요. 1960년도 오래됐죠. 거의 뭐 60년 이상이 됐죠. 연식이. 그런 이제 안에는 이제 수시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해서 깔끔합니다. 네. 평양 호텔에 이제 1층에 가면 이제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비로봉 식당이 있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상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진 이제 뭐 그 보석 금은방도 있고 뭐 이런 화장품 코너도 있고 뭐 물론 술 담배도 있고 이제 뭐 식음료 다양한 네, 상점 대동강 있고. 맥주도 팔고 평양주 평양소주도 팔고 뭐 뱀술도 팔고 금강산 인삼술도 팔고 네. 또 가진 담배 종류 있고 뭐 여름에는 뭐 에스키모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가전 제품도 팔고 의류도 팔고 거의 종합적인 이 상점입니다. 이게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래서 자동차에서 라디오 듣는 분보다 꼭 화면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김에 네. 저희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네. 통일 사용 설명서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네. 이 장면들 다 영상으로 보실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점이 제법 깁니다. 쭉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 이제 좀 있던 미안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얼굴 아름답게 네. 아름다움이 얼굴 한자 미안실이라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피부 관리실 네, 피부 관리실 같은 곳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발실이 있고 그렇게 있고 또 한증도 있습니다. 사우나 조그만 사우나 예. 예 가면 제가 주로 이제 좀 일찍 취재를 마친 날이거나 하면 저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또 이발실이 있습니다. 이발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두 제가 이제 쫙 설명을 드리네 이렇게 네. 구두 수선실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편의 시설이 있죠. 각종 서비스 업종들. 예, 호텔 내부를 갖춰진. 제가 설명드렸구나. 네. 그 2층, 3층에는 당구장도 있고. 오, 정말 다 있네요. 탁구장도 있습니다. 스포츠 위락 시설. 네, 예. 그리고 이제 회의실도 있고, 뭐 면담실도 있고. 이제 호텔이니까. 그 5층 만장이라고 그러죠. 5층에는 이제 또 큰 식당도 있고. 예. 만장 식당이라고.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저희는 사실 네. 왜 남자분들이 가는 곳을 보통 이발소라고 하고 네네. 여자분들이 가는 곳을 미용실이라고 미용실이죠.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뭐 남자분들도 미용실 많이 맞습니다. 갑니다만 많이 가죠. 북쪽에서도 이발소 미용실이 그렇게 다른가요? 따로 돼 있죠. 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발소 따로 있듯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뭐 이발소 풍경까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시겠네요. 맞아요. 미용실만 네. 아시지. 그런데 여자들 보통 하는 미용실은 네. 가면 이제 머리부터 감겨주잖아요. 네, 제가 네. 북한이고 남한이고 이발소의 풍경은 잘 모르니까 이 지금 북한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남한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네. 뭐 며칠 새도 또 길어지어 버리. 네. 열흘 됐는데? 열흘 됐지. 저거 9일 날 깎았는데? 맞아요. 원래 19일 날 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오늘 19일이잖아. 오늘 19일이더라? 네. 아, 오늘 19일이에요. 내일 가니까. 20날 가는 날 가는 걸 투마로 나네요. 18일 갈 거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19일이야 벌써. 따갑습니까? 네, 좀 따갑네. 오늘은 됐네. 대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예, 이제 단골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네. 이게 뭐 남이나 북이나 똑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그 날짜 그리고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따갑다고 물어보잖아요. 예. 따갑습니까? 뜨겁다는 걸 따갑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샴푸 같은 게 눈에 들어가서 따가운 것 같았어요. 물이 뜨겁냐. 그 표현입니다. 제가 갔으면 대화가 안 통할 뻔했네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런 네. 요 부분이 바로 뜨거운 걸 따갑다는 표현을 하죠. 아, 물 온도를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네네. 하는 대화 따갑습니까? 좀 저도 이제 당연히 좀 따갑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그거에 이제 조금 남과 북이 조금 그 말이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저희 사실 이렇게 보니까 미용실을 이건 이발소건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리 감겨주는 네, 거는 네. 사실 이제 다 똑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머리 감겨주면 보통은 이제 아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물어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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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뭐 의논하셨죠? 당연하죠. 전 네. 처음에 다 하니까 이제는. 이제 하도 가니까 이제 말을 안 해서 이제 알아서 잘라주는데 네. 처음에 다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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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취향 네. 머리 모양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머리를 자르기 네. 시작할 텐데 북한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유행하는 스타일 헤어스타일 네. 이런 네. 게 따로 있나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방송에서 머리형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뭐 네. 무슨 파도형 뭐 물결형 해가지고 이발소가 상당히 눈에 띄게 있어요. 보면 호텔마다 있고 마식령 스키장 그 리조트에도 있고 문수물 놀이장 이런 위락 시설 있는 데는 다 이발소 미용실이 있습니다. 파도형 물결형은 네. 뭔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크게 구분은 안 가는데 헤어스타일 이게 남자 모델로 해서 찍어가지고. 한 10여 가지 이렇게 아주 뭐 기러기형, 뭐 무슨형 해서 아주 온갖 형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네. 아, 나는 파도형이 마음에 그렇죠. 들어. 그러면 파도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잘라주시는 네. 파도형, 물결형은 저희가 네. 상상으로 좀 남겨둘게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유행하는 뭐 따로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자기 취향으로 있네요. 그렇죠. 자기 취향들이 네, 하지요. 네. 우리 북한의 뭐 지금 호텔 이발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가셨던 이발소의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이제 제가 가는 그 평양 호텔은 그 이발소 의자가 두 개 있고요. 이발할 수 있는. 그 이제 이발사분이 두 분 계시죠. 네. 그 의자마다 이렇게 한 명씩 해서 두 분이 계시고 제가 이제 거리 가다 보고 이제 이렇게 그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뭐 대여섯 개 또 쭉 이렇게 의자하고
뭐그 의자 수만큼 또 미용사분들이 이용사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거리에도 또 이제 리발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거리에 이렇게 보면 뭐 한 6~7개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 돼 있어요. 또 1층에 주로. 그러면 뭐 평양시내 이렇게 보면 뭐 한 7~8개 쭉 또 의자하고 거울하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 예, 그랬습니다. 오, 손님들은 좀 계시던가요? 그럼요. 항상 있었죠. 네. 어, 파도용 해주세요. 이렇게. 네. 아, 근데 북한 이제 이발관에서 실제로 이발을 하시는 모습들은 저희 이제 KBS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로 통일사용설명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보니까 머리를 자르는데 확실히 이 가위질이라고 하나요? 네네. 가위질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하시는 아, 기분이 그래요? 들었어요. 기계를 예. 사용하는 비중보다 가위를 네. 많이 좀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이발 서비스를 받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어쨌든 그 기계 바리깡이라고 그러나요? 기계로 예. 어, 하는 이제 기계로 하는 걸로 기계 쓸 때도 이제 뭐 민머리라든지 귀민머리라든지 제 경우 이렇게 또 기계로 바리깡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가위로 역시 빗질하면서 가위질로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다듬죠. 네. 어 근데 그렇게 상당히 가위질을 많이 하면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많이 해주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 그럼요. 어 그럼요. 이렇게 말도 해가면서 선생님 뭐 어 아유 제가 좀 졸합니다. 아유 일 없습니다. 좋으셔도 됩니다. 하고 머리가 이제 막 끄덕끄덕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아이가 이발 다 받는데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좀 금방 하던가요? 아유 한 30~40분 정도 걸리죠. 남자분 네, 지금 좀 걸립니다.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면도도 하고 뭐 이렇게 지압도 하고 또 아주 시원합니다. 어, 머리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예. 아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피로가 좀 풀리는 이런 아, 지압 서비스도 해주시고 네네. 예. 안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좀 머리 부분 뭐 이렇게 관자놀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는데 등하고 이렇게 면도도 하고 또 뭐 마사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로션도 발라주고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런 서비스들은 우리 남쪽이나 비슷한 서비스들인가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죠. 네. 저희 사실 그 북한 이발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이발소에는 이렇게 남성 이발사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네, 편이잖아요. 네, 미용실에는 그렇죠. 여성 이제 네, 네, 미용사분들이 그렇죠. 요즘에는 좀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네, 있지만 네. 실제로 북쪽 이발소에 가보셨을 때도 여성 봉사원이라고 하나요? 여성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남성분들이 더 많으세요? 남자 이발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제 네. 한번 네. 문수물놀이장 이발소, 저 마식령 스키장 이발소 그리고 거리의 이발소도 이렇게 보면 거의가 여성분이었어요. 이발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차이는 좀 있네요. 네네. 네, 거의 여성분들이 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소위 저희가 말하면 헤어 디자이너 분들뿐만 네. 아니라 네. 이렇게 머리 감겨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여성분들. 다 같이 해요. 한 예. 분이. 아, 네, 한 분이 다 한 분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지압도 하고 뭐 다 머리도 감겨주고 뭐 이렇게 다 하지요. 저희가 북한 이발봉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좀 네. 진청규 대표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또 직접 가셔서 직접 이발 서비스도 받으시고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도 한번 네. 같이 좀 들어볼게요. 네, 네. 강 선생님은 이발 봉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 다 합하면 어. 한 12년 되었네요. 하다가 안 하다가 어. 왜 또 안 했어요, 중간에? 그 더 친일 때 하다가 어. 시집 가서 나가다가 또 다시 나오신 거야? 네. 이발 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여성분들이세요? 네. 그죠? 대부분은. 어, 남자분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아니, 간혹 편이 망들해. 어, 있어요? 남자분들도? 네. 어떻게 처음 이발 하시게 됐어? 배우게 됐어요? 글쎄. 아마 나한테 취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어, 그죠? 어. 본인 좋아야지. 응? 재미도 있고. 그래서 니 발보다도 어쨌든 보통 머리가 이렇게 우리가 잘라주고 그렇지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아 어려서부터? 네. 머리가 부러지는 건 싫지 않더라고요. 네. 어 지금 이 이발 봉사원께서는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머리 잘라주는 거에 취미가 예, 있으셨던 분.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이렇게 이제 직업으로도 되고 이제 직종이 된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일을 하는데 좋아해서 맞아요.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이 기자께서는 기자 생활 마음에 드세요? 간혹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뭐 다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예. 어차피 뭐. 자체가.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니까 네, 아직까지 하고 있죠. 예, 특히 기자 직종도 좋아야 할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유, 어느 직종이 아니겠어요. 네, 예, 네. 특히 뭐 일, 예 일도 다 어느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밥벌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재미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맞습니다. 넘어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요. 이분은 굉장히 천직 같아요. 이 네, 아주 뭐 재밌어하다 그러고 처녀적부터 뭐 머리 잘라주는 걸 좋아했다 그러고 뭐 동물들끼리 뭐 이래서 또 이발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네. 이제 복귀하시고. 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머리 손질하면서 사실 저희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과 이제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요? 진짜 뭐 사는 얘기도 했다가 네. 속상한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런 그렇군요. 경우도 많은데 네, 네. 이렇게 머리 손질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남북한이 닮은 것 같아요. 글쎄 네, 말이에요. 네. 우리 뭐 같은 민족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대화하면 좀 스트레스도 푸는 예,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정말 통합니다. 아까 예. 말한 뭐 따갑다 뭐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아니 따갑답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건 부럽지요. 예, 부끄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통해서 좋다는 걸 저는 아주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 대표께서 그런 뜨겁다, 따갑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머리를 맡기시니 어느 순간 머리를 이제 다 정리를 하시는 때가 이제 30분 지나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다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나요? 이제 드라이. 다시 이제 감죠. 머리칼 다 제거하느라고 머리를 또 이제 감고 이제 또 말려서 이제 면도를 하죠. 우리 남자들은 면도도 해주고. 예, 남자들은 이제 그 뜨거운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이제 피부를 좀 이제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면도가 잘 되게. 네. 그래서 뜨거운 수건으로 이제 이렇게 예, 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예전에 이발소 영상에서 봤던 장면 같아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면도를 쫙 하죠. 네. 시원하게 면도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치약. 안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시원해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 저희들은 기본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아 그럼 면도하고 이렇게 지압 서비스까지 네, 기본 서비스. 한 5분 이상 안 돼 아주 시원하게 좀 이제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리 이제 뭐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아 화장품도 발라주세요? 네 어쨌든 해야죠. 네. 너무 마르면 이제 예. 좀 저기 하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또 스킨 로션도 발라주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 또 하죠. 서비스가 예. 종류가 많아요. 소위 이제 그게 이제 소위 풀 서비스죠. 이발 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면도까지 드라이까지 해서 이제 쫙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북한 갈 때마다 가시는군요. 이발소에 풀 서비스 받으시려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예. 저희 이 서비스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요금이 저는 궁금해요. 아, 또 궁금하시죠. 네, 얼마 예. 들었는지. 제가 낼 때 이제 그 풀 서비스를 했을 때 예, 700원입니다. 700원. 700원이면 거의 7달러 조금 안 되니까 뭐 한 7,000원 정도로 보면 되죠. 네, 저희 지난주에 택시비 얘기하셨을 때 택시 네. 이제 미터당 49원 얘기하셨던 네, 네. 거 제가 기억나는데 네, 네. 이발비는 아주 조금 들어가는 편인가요?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네. 거의 뭐 들어가는 편이에요. 호텔 이발소라서 조금 더 가격이 글쎄, 나갈까요? 그럴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 주민 가격은 아니죠. 예. 또 다르죠. 또 외국인들과는 네. 조금 네, 차이가 네, 있군요. 그리고 이제 커트하고 네. 이제 뭐 면도라든지 이런 게 생략되면 뭐 한 절반 아 서비스 비용은 또 네, 따로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절반 이하지요. 네. 네. 저희 또 다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 많이 물어보세요. 이발소에 저희 대표적인 사실 이발소에 이런 표식이 있잖아요. 예, 예. 빨강, 파랑, 흰색 이렇게 예, 예. 삼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예, 예, 예. 그것만 보면 누구든 이발소라는 걸 알 수 네, 있잖아요. 네, 예. 혹시 북한 이발소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하나요? 돌아가는 것까지는 않고 네. 그 삼색 표시는 제가 본 생각이 납니다. 아, 북쪽에서도 쓰는 표시. 네, 네. 이렇게 삼색 표시하고 네. 리발 이렇게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그마하게 이런 상징적으로 붙어 있는 걸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나네요. 제 예전에 그
그걸 보니까 그게 예전 유럽에서 온 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유럽에서는 예전에 이발소에서 외과도 병원? 하셨다고 그렇죠. 병원도 병원 하셨다고 개념으로 그래서 됐어요. 눈에 잘 띄라고 달아놨던 네, 표식이라는데 네, 네. 북한에서도 언뜻 제가 생각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다음 취재 때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 얘기 한번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북한의 이발소의 모든 것 알아봤고요. 기회가 저희가 닿으면 다음번에는 또 북한의 미용실도 또 한번 봤으면 하는 또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통일TV 진청기 대표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